여러분들이 아직 도착하기 전이라서 제가 잠깐 시간을 또 때우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우리 용인시에서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요. 우리 갑을병정 있잖아요. 그죠? 우리 갑을병정 이 네 개 선거구에서 저는 더불어민주당 1번 후보가 저는 압도적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팍팍 밀어주십시오. 자기가 다니는 직장이 당장 내일 어떻게 될지 얼마나 잘 갈 수 있을지 언제 대한민국이 경제가 회복될 수 있을지 걱정이 태산이지 않습니까? 저는 이 대한민국의 집권 여당이 대통령이 선거를 앞두고 한 번도 정책 비전이나 아젠다를 한 번도 제시하지 않은 집권 여당은 처음 봤습니다. 허구한 날 자기 반대편 물어뜯고 허구한 날 난 비방이나 하고 그것도 안 되면 우리 민주당 후보 작은 약점들 물어뜯으면서 그걸로 어떻게든 선거 이겨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대한민국의 책임있는 집권 여당의 모습입니까? 나라 경제가 이 모양이면 민생이 이 모양이면 국민들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고 제대로 된 대안을 내놔야 될 거 아닙니까? 저는 이제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우리 여기 있는 용인의 내 후보가 힘을 합해서 국회에 여러분이 보내주시면 우리가 이 잘못된 행태를 꼭 바로잡겠습니다. 우리가 이재명 당대표와 다른 의원들과 다른 후보들 당선된 분들과 함께 국회에서 꼭